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.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. 상해란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상처, 사소한 불편함,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상처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. 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보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순 상해죄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.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. 특수상해죄는 2인 이상의 단체가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.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. 만약 상대방이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2년에서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 위협했다가 실수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꽤 가까웠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를 고민하시는데요. 특수상해 합의금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끌어낸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감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.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심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수상해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상해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에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특수폭행 합의금을 요구하는 때도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활용해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특수상해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.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꼭 승소할게요.